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기세가 좀처럼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상황이 심상치가 않은데요. 전국의 신규 확진자 수가 700명에 근접했는데, 이중약 80%가 서울 등 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지역의 코로나19 상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신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주일째 200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는 서울. 1일 193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이번 달 들어 매일 200명이 넘는 환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과 음식점 등 일상 공간을 매개로 한 감염이 속출하는 가운데 바이러스가 생존하기 유리한 겨울철과 맞물리면서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방역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상황은 어떨까? 지난 2월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양천구에서는 지금까지 400명 가까운 환자가 나왔습니다. 이중약 20%가 이번 달 발생한 신규 확진자입니다. 은평구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누적 확진자 수가 450명을 넘었는데 100명 이상의 환자가 이번 달 발생했습니다. 신규 확진자 10명 중 3명은 감염 경로를 알수 없습니다.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상황. 방역당국은 시민들의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8월에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이후에도 10일에서 14일 이후 감소 추세가 나타났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시민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셔야 최근 확진자 발생 추이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늘면서 병상 부족 사태도 우려됩니다. 서울의 병상 가동률은 81.2%, 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은 6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방역 당국은 남는 부지를 활용해 컨테이너형 이동 병상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10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병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